120결례 친환경 운동화로 시작했습니다. LAR 개효성님 인터뷰 정리의 정은영. 친환경 소재율 100% 신은 신발을 본 적 없어요. LAR를 라슈르라 부르기도 하는데 신발 외피는 모두 소가죽 원단 자투리를 재활용해서 인증받은 재생가죽을 썼어요. 안감은 유기농 옥스포드면, 깔창이라고 부르는 인솔은 세계 2위 기업 포르투갈 콜크를 써요. 우리 제품의 핵심이거든요. 밑창 아웃솔은 공업용 라텍스 대신 천연 라텍스를 썼어요. 이번에 고무를 재활용한 밑창을 개발했어요. 발품을 팔고 검색해 친환경 소재를 찾았어요. 재생 가죽 공장이 세계 유일하게 한국에 있어요. 나이키와 아디다스 본사에서 찾아올 정도죠. 이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곳도 있을 거예요. 가격이 일반 가죽에 비해 싸서 이용했을 뿐 친환경 때문에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저는 친환경 소재가 신발과 만났을 때 부가가치가 생기느냐를 봤어요. 원래 소가죽은 방수가 안 돼 방수 스프레이도 뿌리고 가죽 클리너도 쓰거든요. 재생가죽은 재생 과정에서 코팅해 생활 방수가 돼요. 소재 자체도 가볍고 오염물도 휴지로 닦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고객 반응이 좋아요. 코르크 깔창은 항균성이 좋고 흡습과 건조도 잘 돼 최상의 재료예요. 락테스는 복원력이 99%에 가까워요. 유기농 면화는 일반 면화보다 매우 부드러워서 맨발로 신는 분도 많아요. 이런 특별함이 있어 버틸 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창업 브랜드는 6개월 가면 오래간 거라잖아요. 미국에서 패션 공부할 때 지금보다 10kg이 빠졌어요. 일해서 집세 내기도 버거워서 돈 아끼려고 냉장고도 없는 집에 살았어요. 밥을 자주 거르게 되더라고요. 생일에 3시간 떨어진 곳에 사시는 친척이 밥 먹으러 오라 해서 갔어요. 그때 음식이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집에 돌아와 생각했어요. 나도 나라 밖에서 일시고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고아인 아이들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패션하는 사람들 목적이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 일을 겪으며 보육원에 기부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와 결혼을 앞두고 안정된 생활을 해야 해서 잊은 채 살았죠. 선교 여행을 가서 전쟁 고아를 봤어요. 시작하자고 마음먹었지만 실패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시간만 보내다가 2017년 2월 이 일을 시작했어요. 실패해도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는데 목표 200만 원을 넘겨 1년 동안 5차까지 큰 금액이 모였어요. 신발 120켤레를 처음 만들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장갑, 다음에는 셔츠를 도전했지만 잘 안 됐어요. 서울 혁신파크 안에 청년청에 입주한 뒤 재활용 가죽으로 가방 만드는 형을 보고 신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했죠. 신발에 대해서는 유학하며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떤 소재가 좋은지 배울 수 있었어요. 신발 디자인은 기본이라 어렵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신발 모델은 개발에만 6개월 걸렸는데 운동화가 너무 어려워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어요. 샘플만 10개가 넘었거든요. 안 아프면서 편한 신발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어요. 성수동에서 4개월 동안 장인과 전문가가 교육하는 신발 제조 교육을 받았는데 신발은 부산에서 직접 업체를 찾아다녔죠. 운이 좋았어요. MOQ라고 최소 기본 수량이 있거든요. 신발은 600켤레예요. 저는 처음 120켤레만 만들었어요. 고깃집에서 잃은 분도 미안한데 고기 한 점만 구워달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하도 귀찮게 하니까 곧 망할 거니 한번 해주신 거래요. 그게 잘 돼서 계속 만들고 지금은 600켤레씩 생산해요. 그때 일주일의 절반은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고 나머지는 신발 브랜드를 준비했어요. 꿈만 생각하고 국내 시장 조사도 안 해보고 뛰어들었죠. 크라우드펀딩을 해보면서 후회가 없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사전에 팀 꾸리고 시장 분석하고 시작한 곳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초반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고 기대를 너무 많이 하니까 4월 청년청에 입주해 6개월 동안 혼자 일했어요. 이곳에 못 들어왔으면 시작 못했을 거예요. 이곳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너의 아이디어가 가능성이 있어 라고 공적으로 처음 확인받은 곳이니까요. 이제 2년 차인데 저는 버텼다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패션 브랜드는 재고 싸움이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번 돈으로 재고를 쌓아놓은 거죠. 신발 100켤레를 팔려면 400켤레를 만들어야 해요. 1억 5천만 원 펀딩해서 대박 났다고 말하지만 모르는 이야기예요. 단 한 푼도 못 벌었어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앞으로는 저도 몰라요. 이것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루하루 물어요. 모든 사회적 기업이 다 그래요. 원대한 꿈과 비전, 계획을 가지고 걸음을 내딛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죠. 물론 목표는 있어요. 매장 한 곳을 내는 거죠. 좋은 편집샵에 입주하는 것도 꿈이에요. 브랜드가 인정받는 것을 뜻하거든요. 아직 1년 반인데 버티는 게 승자라고 일단 3년까지는 버티는 것이 목표예요. 몇 년 전 청년 창업으로 유명한 운동화 브랜드를 보고 신발을 생각했어요. 그 사람 기사에 나도 저형처럼 되고 싶다 댓글을 보며 씁쓸했어요. 한 달 뒤 사태가 터진 거죠. 처음 제 브랜드 120켤레 신발을 만들어주신 분도 그 피해자 가운데 한 분이셨어요. 젊은 창업가들에게 안 좋은 인상이 있으시겠지만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같은 품목인 신발 브랜드로 청소년들에게 돈 많이 벌어 화려하게 돈 쓰며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힘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삶이 진짜 성공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이것이 제 브랜드의 존재 이유이자 모든 거예요. 저는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고 관심도 많지만 옷을 사지는 않아요. 쇼핑을 거의 안 해요. 인류 디자이너 마크 제이콥스 같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찍힌 사진을 보면 너저분한 티셔츠와 반바지, 슬리퍼를 신고 다니거든요. 명품을 휘감고 다니지 않아요. 옷만큼 거품 많고 원가에 비해 비싼 가격에 팔리는 제품도 없어요. 100만 원짜리 명품 신발이 무겁고 불편하지만 그것이 자기 가치를 대변해준다 생각해서 사는 거예요. 패션을 개성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 굳이 명품이 필요 없어요. 패션의 완성은 눈빛이라고 생각해요. 내면의 모습이 중요해요. 패스트 패션은 옷이 아니에요. 우선 유행을 많이 타기 때문이에요. 유행 타는 것은 되레 촌스럽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지 않아요. 오래 입을 수도 없어요. 얼마나 빨리 만들어지는지. 노동자를 압박하고 안 좋은 환경에서 농약을 많이 쓴 원단으로 만드는지 알기 때문이죠. 저는 평생 입는 것이 선택 기준이에요. 10년 동안 입는 옷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재킷을 사지 마세요 라고 광고하는 브랜드 파타고니아의 생각과 동일해요. 옷은 오래 입으면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해요. 낭독의 양신자였습니다.